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엄청난 생물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컨텐츠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아르티스 테마파크의 협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찰용 수조에 물을 받고 있는데 관찰용 수조의 크기를 보아하니 오늘 소개할 생물의 크기가 작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물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생물은 바로 짜잔! 지구상 최대의 심해 등강류, 바로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입니다. 와, 이거 비주얼 진짜 실화인가요? 전체적인 모습은 등강류답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강류인 동벌레나 쥐며느리 혹은 바다의 갯강구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고요. 물고기에 기생하는 등강류로 잘 알려진 키모토아 엑시구아나 아간벌레를 뻥튀기해 놓은 듯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 끝은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의 발톱이 발달해 있어서 어디든 강력하게 달라붙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는 빛이 없는 심해에 사는 종답게 마치 선글라스를 낀 듯한 까맣고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눈은 무려 4천여 조각의 작은 겹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눈에 비해 시력은 정말 형편이 없어서 얼굴에 난 두 쌍의 촉각으로 주변 사물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 친구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빵빵한 게 볼륨감이 넘치는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 더욱 쥐며느리 같아 보이죠? 하지만 꼬리 쪽을 보시면 이 녀석이 물속 생활에 특화된 등강류라는 걸 증명하듯 넓은 부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의 등갑은 머리와 꼬리를 포함해 총 14마디의 단단한 외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표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촘촘하고 수많은 방구 모양의 구멍들로 울퉁불퉁한 모습입니다. 아랫면에는 총 7쌍, 14개의 강력한 다리가 발달해 있고 이렇게 꼬리 쪽엔 여느 해양 갑각류들과 마찬가지로 추진력을 낼 수 있는 헤엄다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쪽에 입을 보면 뭔가 드래곤볼 셀 초기 단계의 입이 떠오를 만큼 굉장히 독특한 비주얼인데요. 이 독특한 모양의 기관은 사실 먹이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지금은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 먹이를 뜯어먹을 수 있는 단단한 턱이 발달해 있습니다.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의 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최대 기록이 무려 76cm에 달할 만큼 아주 거대한 몸집을 자랑합니다. 썸네일 각인데? 자, 그럼 이 친구는 일단 준비된 어항으로 옮겨주면서 다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 투입! 수조에 투입되자마자 나름 활발하게 움직이는 녀석. 근데 이렇게 커다란 덩치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모습이 뭔가 기계스럽기까지 합니다. 뚱뚱하고 둥글둥글한 체형이 매너티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개체는 총 두 개체인데요. 나머지 한 개체도 함께 투입해봅니다.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는 멕시코만과 카브리에 일대 그리고 일본 일부 지역에 170m에서 2200m 사이에 깊고 차가운 심해에서 살아가는데요. 때문에 해당 수조도 냉각기를 이용해 약 12도 정도의 낮은 수온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먹을 것이 부족한 심해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는 편이라고 하는데 주로 죽은 물고기나 오징어 등을 먹고 심지어 대형 포유류인 고래의 사체에 여러 마리가 붙어서 살점을 뜯어먹는 모습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러한 습성 때문에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 녀석의 알인데요. 알의 크기 역시 매우 커서 지금까지 알려진 해양 무척추동물의 알 중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 외에는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해 자세한 생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육에 있어서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 친구들이 다행히 수압 변화에는 잘 버티는 편이지만 사육 시 먹이 섭취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뭐큰 기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 먹이를 한번 줘봐야겠죠? 먹이는 이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이 중 한 가지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먹이의 반응을 보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고등어 조각을 넣어줘 봅니다. 관심이 없는데? 역시나 먹이를 코앞에 두고도 이동조차 하지 않는 녀석. 이번엔 토실토실한 깐새우를 한 마리 넣어줘 봅니다. 새우를 넣어주자 냄새를 살짝 맡는가 싶더니 이렇게 입만 벌리면 먹을 수 있는 위치에 먹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후에 나머지 먹이도 급여해봤지만 뭐 예상한대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네요. 사육 과정에서 이렇게 먹이 급여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먹이 부침 실패 시 생존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놀랍게도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의 경우 먹이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무려 5년이나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수족관에서 5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생존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커다란 덩치를 아무런 에너지 공급 없이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절전 모드에 있습니다.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는 먹이를 구하기 쉽지 않은 심해 환경에서 먹이가 없는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움직임을 제한한 채 신체 대사량을 최소화하는 일명 절전 모드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죄행일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눈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마치 고양이의 눈이 반사되듯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빛을 반사해 반짝거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탑페텀이라고 하는 특수 반사판인데 이것으로 빛을 반사시켜 어두운 곳에서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네요. 바티노무스 속에 속하는 거대 등강류는 생김새나 크기만으로도 상당히 신비로운 생물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종종 식용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고 징그러운 생물을 먹는다니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사실 새우나 개처럼 갑각류에 속하기 때문에 맛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맛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게 더 크고 얘가 눈 안 다친 이 멀쩡한 얘가 네네. 얘가 이제 암컷으로 수정했었고 아. 그다음에 얘 좀 더 큰 얘 얘가 수컷으로 정확한 거는 이쪽 꼬리 쪽하고 네. 폭에 따라서 이게 얼마큼 더 벌어져 있는지 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미세한 차이인가 보네요. 얘는 지금 어디 산지예요? 실제 서식지가? 지금 현재는 얘는 일본 심해 종이긴 한데 얘는 그렇게 심해에서 잡히진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심해에 살긴 하지만 좀 약간 얕은 데도 왔다 갔다 그렇죠. 한다는 거죠. 혹시 바티노무스 기가테우스가 번식에 인공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공식적으로 내용이 증명된 사항은 없고요. 단 한 건 정도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 기니 여부 자체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 믿어도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가요? 정확히 우리나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 포함해서 두 번째 들어오게 된 거고요. 네네. 이 친구들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갑각류이기 때문에 정밀 검역을 받아야 됩니다. 개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채집이 됐고 수입 절차를 이제 안정화시켜서 데미지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추경 시절로 갔다가 미국에 적응을 끝낸 뒤 다시 우리나라로 유입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꿈에 그리던 생물 중 하나인 바티노무스 기간테우스를 만나보기 위해 화성 아르티스 테마파크에 방문해봤습니다. 이곳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입으로 물총을 쏴서 물 밖의 곤충들을 맞춰 잡아먹는 아처피시들부터 대형 담수복으로도 유명한 홍고강의 테트라우돈 음부 그리고 나뭇잎으로 위장해 몸을 숨기는 독특한 물고기인 아마존 리프피시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담수어들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해수어 친구들도 다양한 종류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생물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